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제 메인 드라이브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중요하진 않겠죠. 최고의 부품만을 사용하여 핸드메이드로 완성되는 로렌스 페트로스 디자인 68 디럭스 페달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드라이브 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유형의 픽업에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부드러운 블루스톤부터 거친 포유와 같은 드라이브 사운드까지 연출해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 68 디럭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이죠. 처음에 LPD가 이 버즈비에 들어왔을 때 은총 씨랑 리뷰를 하면서 은총 씨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74랑 그리고 까나미 형이 또 87을 네, 선물해 주셨죠. 선물로 드려서 두 대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68 디럭스 듣자마자 사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구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제가 요즘에는 공연 포함 모든 음악 활동을 거의 다 내려놓다시피 하긴 했지만 아직도 페달보드 위에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멤버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싱글 픽업뿐만 아니라 험버커 픽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레스폴 커스텀 68 히스토릭이라 말이에요. 이것도 68, 68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덴티티도 그렇죠? 생기고 저의 이 뭐랄까 저를 상징하는 숫자가 된 듯한 68. 그래서 옷을 갈아입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이 페달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페달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터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이펙터의 부스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베이스 이펙터의 고음역과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고요. 게인 모드 스위치, 하이게인과 로우게인을 선택합니다. 부스트 스위치, 부스트를 온오프합니다. 이 이펙터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양쪽 채널을 쓰는 듀얼 드라이브랑 달리 채널을 두 개를 지원합니다. 하이게인 모드가 빨간색으로 LED가 점등이 되고요. 로우게인 모드가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는데 푸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앰프 채널 변경하듯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거기다가 내가 부스트를 더 하고 싶다. 그럼 모든 채널에 또 부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늘 들으시는 펜더임프고요. 네. 좋습니다. 자,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면 네, 지금 이쪽에 점등이 되고요. 그린, 네, 로우 게인 네. 사운드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68은 뭐 무슨 컨셉으로 만들었다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소리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노브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드라이브를 12시로 하고요. 부스트를 한번 밟아 볼게요. 네. 볼륨이 크면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네. 제가 쓰면서도 정말 좋은 페달이다. 이건 사운드가 정말 좋다라고 느꼈지만
은총 씨의 손을 통하니까 왜 오늘따라 더 좋게 들리는지. 아, 68이 그때도 저희 아 물론 LP의 등장 자체가 그때 이제 저희 약간 충격이었잖아요. 네. 막 엄청 감탄하고 다시 들어도 그냥 LPD는 LPD다. 여러분 저는 뭐 지금 중간에 막 벌써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런데 LPD를 살 때는 뭐 딱히 큰 고민 하지 마십시오. 그냥 LPD 안에서 내 스타일만 맞아요. 골라서 잡아가셔도 정말 실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스트를 끄고 이제 개인 채널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가운데 LED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자, 좋습니다.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자, 이쯤에서 네. 800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부스트까지만 네. 네, 개량을 조금만 줄일게요. 네. 제가 최근에 이 매장에 있으면서 마샬 계열 드라이브를 찾으시는 손님들은 정말 많이 뵈요. 네. 많이 뵈고 자기가 이제 어떤 이펙터를 결정을 해서 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시면 마샬 계열 이펙터들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가격대를 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을 먼저 들려드리고 네. 슬쩍 제가 이제 68 디럭스를 옆에다 이렇게 얹어서 이게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은 아니겠지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저희 함정에 빠져서 네, 68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실제로 들어보면 이 와 너무 그러니까 뭐 다른 페달 회사도 잘 만들지만 네. LPD의 모델들이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는 너무 압도적인 것들이 있어요. LPD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LPD를 딱 처음 들어보시면 뭐야 이 회사는 뭐지? 그 정도로 유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버즈비 애청자분들은 워낙 이제 잘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인지도가 예를 들면 뭐 JHS 정도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워낙 대중적인 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브랜드 파워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쵸. 그 정말 제아의 고소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다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뭐 헤드폰 앰플을 쓰더라도 다시 한번 이 68 디럭스를 연주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LPD의 68 디럭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건 없다.
챔피언 3차 방어전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지 않나. 뭐 그냥 뭐 디자인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여전히 좋고 뭐 정말 뭐 강력한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서 쓰고 있는 페달이고 다시 들어도 후회는 없다. 실제로 제가 구입할 때도 저렴한 가격의 페달은 아니었어요. 저렴한 가격의 페달은 아니었지만 이 메인 드라이브로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던 페달을 내려놓고 교체를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고 오늘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다시 들은 이 68 디럭스의 사운드는 역시나 멋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그죠? 네, 만점 받아 갑니다. 뭐 챔피언이 뭐 달라지는 게 없죠. 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매장 오셔서 저희가 이번에 LPD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 네. 소량만 입고가 됐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재고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꼭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